집콕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을 한번 배워봤는데 사실 집콕생활하면서 운동 안 하면은 근육이 좀 이렇게 빠진다고 아까 맞아요. 말씀드렸잖아요. 네. 그럼 몸 여기저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? 그렇습니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집콕생활로 근육이 줄어들면 셋! 아, 그냥 추위를 타. 네,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. 맞습니다. 사실 근육 그 자체가 기초대사량의 체온을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거든요. 따라서 근육량이 적은 분들은 이 체온을 만들기 어렵습니다. 또 하나가 이 근육이 마치 담요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갖기 때문에 중심 체온을 지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네. 자, 다음은 어떤 어르신의 어떤 말씀일지 하나, 둘, 셋! 아이! 빙판에 쉽게 넘어져요. 빙판에 낙상. 그 넘어졌을 때 또 엉덩이나 다리 근육이 작은 경우에는 부딪히면은 골절이 되기도 쉽죠. 우리가 보면 갈비 같은 거 드실 때 보면 그 뼈에 근육이 붙어 있잖아요. 네. 실제로 이완과 수축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뼈에 자극을 줘서 조골 세포에서 계속 뼈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니까 골밀도도 약해지니까 넘어지기 쉽고 골절도 쉽게 되는 게 바로 겨울입니다. 네. 그리고 선생님 보폭이 줄어들더라고요. 근력이 약해져서. 근력이 약해져서. 네. 자, 다음 어르신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? 하나, 둘, 셋! 혈압, 혈당 관리가 힘들어요. 이 근육 속에는 인슐린 수용체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. 또한 에너지원으로서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. 따라서 우리가 적정한 이 당을 섭취했을 때 쉽게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. 근육이 많으면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가 않죠. 두 번째로 혈압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근육 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혈관들, 특히 모세혈관들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면서 더욱더 발달되기 때문에 혈압이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따라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.